제가 요즘 패드로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갑자기 펜에 관련된 마법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달빛 천사의 조상님이라고 불리는 펜시라라의 마법 볼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이 마법 펜으로 어른이 돼서 가수가 된다는 스토리인데요. 리본은 빼고 몸통만 프린트를 해줍니다. 달빛 천사에서는 타토가 성장을 시켜주지만 펜시라라에서는 요정이 준 마법 펜으로 직접 변신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좀 일찍 만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나이에 이 펜을 사용하면 아줌마가 돼버리겠네요. 참고로 몸만 어른으로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입을 옷은 마법 스케치북에 그려주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설정 때문인지 주인공이 9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실력이 이렇습니다. 이제 도색이 끝난 부품을 조립해줍니다. 안쪽에는 볼펜심을 넣어서 실용성을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다 만들고 나서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리본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주인공이 변신할 때 펜에 달려있던 리본이 늘어나면서 몸을 감싸는 이펙트가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그냥 빨간 리본이 아니라 테두리 가장자리에 흰 선이 들어가 있는 리본입니다. 제가 또 디테일 변태라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똑같이 만들어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리본에 중요한 포인트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변신할 때 리본 가운데 뚜껑이 열리면서 아날로그 시계가 엄청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마도 변신할 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든다는 의미 같은데요. 리본 안에 들어갈 시계 초침을 레진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안쪽에는 배경지를 깔아주고 아날로그 시계가 제일 예뻐 보이는 시간대를 찾아서 1시 40분으로 고정해줍니다. 사실 시간은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펜시라라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펜은 주인공이 항상 목에 차고 다녔던 목걸이형 볼펜인데요. 집 밖에서는 끼고 다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실컷 착용해봅니다. 이제 이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법 스케치북이 필요한데요. 미리 제작해놓은 스케치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고쳐줘야 합니다. 이 스프링은 검정색이 아니고 하얀색이거든요. 모서리 중앙에는 레진 파츠를 붙여서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본을 붙여주면 펜시라라 과몰입 세트 완성입니다. 저는 이 펜으로 이전 영상에서 만든 짱구 팬티 컬렉션을 만들어줄 겁니다. 펜을 뚜껑을 닫으면서 다부다부다부 해봐! 다부다부!